예, 오늘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. 저는 현재 교보문고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교보문고에 들른 이유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이 이곳에 입고되어 있다고 해서 또 양산에 계시는 우리 안 여사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. 오늘 이곳에 와서 이참에 저도 1권, 2권을 같이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. 회고록이 지금 여기에 비치가 되어 있네요. 그렇게 뭐 많은 양은 아닌데 카운터에서 잠시 알아보니까 어떤 손님이 이거 많이 나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1권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 박근혜 회고록, 그리고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회고록 2권,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1, 2권이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제 거 1, 2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산에 우리 안 여사님이 부탁한 1, 2권 이렇게 두 지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양산에 계신 안 여사님은 우리 금남로 전투를 저희 선구자 방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. 다섯 권을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것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까지 좀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. 오늘 5.18에 관련된 금남로 전투 1980년 5월 21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명백한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 금남로 전투,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다룬 건국전쟁이 지금 한참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, 그 가운데 또 금남로 전투와 또 어제 출판회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, 여기 지금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건국전쟁도 보시고 그 다음에 금남로 전투도 우리 선구자 방송 또 남신방군 탐사대 커뮤니티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꼭들 구입을 해서 역사를 바로 아는 내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카운터로 가겠습니다. 카운터에서 계산을 했습니다. 1권 25,000원, 2권 25,000원 해서 1, 2권 합해서 5만원이 되겠네요. 오늘 두 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. 네, 이제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. 입구에 지금 비석 앞에 책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.